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가기를 원할 때 그런 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공 교수님. 그러니까 중견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를 만들어주고요. 그래서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만 지금이 오히려 거시경제적 접근을 할 때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구조개혁에서 중요한 게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그리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벤처기업의 그 생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인프라 뭐 세제 금융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 맞습니다. 교육 대학 가는 학생들 너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소 내지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까지도 그거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보든지 처음에 나올 때는 말은 하는데 실천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임기 말에 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다음 정부에 그 정권을 잡을 사람들이 이런 정책들을 앞으로 공약에 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한 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다시 뭐 일자리나 그 소득하고 관련된 문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급여가 안 오르는, 같이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득을,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분위별로 해서 1분위에서 10분위까지를 놓고 보면 가장 낮은 게 1분위인데 1분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하는 금액이 한 137%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럼 37%는 빚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. 2분위가 한 107%쯤 됩니다. 그 정도 될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5분위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한 평균적으로 한 120% 정도를, 소득의 120%를 쓰는 경우가 되는 거고. 예. 다음에 이제 3분위, 4분위 여기는 거의 한 100% 정도 이제 저축을 못 하는 거죠. 그 정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물가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거든요. 그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느끼는 분들.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가 그런 있겠죠.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. 다음에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빨리 이제 구조개혁을 해서 또 동반성장을 하든지 불공정 행위를 막든지 해서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, 예.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의 판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죠.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게 구조조정이 맞는 것 같고요. 독자적으로 하시는 분들, 독자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R&D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지원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다만 저는 여전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, 그분들, 그러니까 경쟁력도 없고 뭐 대기업의 협력업체도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을 지금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, 지금 그래서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할 것이냐는 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 원리상 저절로 투출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투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이유 때문이죠?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사실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, 특히 그 자영업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의 어떤 그 칼을 대는 게 맞는 것인지, 아니면 이분들 좀 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정책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순위가 좀 있겠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없어지고 중견기업 내지 중소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제 하에서 칼을 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칼을 대면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죽으라는 얘기거든요.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850만 명이 비정규직이잖아요. 대부분 비정규직이 최저임금입니다. 최저임금을 올려주려고 하면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들이거든요.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소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갑의